I'm ducking. 사우스턴을 대표하는 댄싱 머신 더킹. 그는 애완용 병아리 피짱을 가장 아끼고 있고 가장 친한 친구로는 테디가 있다. 아랑전설에 첫 등장했으나 볼프강 크라우저의 기패배에 스토리상 등장하지 못하였는데 개성이 강해 아랑전설 드림매치 게임들에 다시 등장한다. 킹 오브 파이터에선 주로 배경맨으로 등장하였지만 킹 오브 파이터 11에선 아랑전설 팀으로 첫 출전한다. 참가 이유는 앤드와 마이가 휴가를 떠나고 조도 무에타이 대회에 참가하느라 인원이 부족해서이다. 토도 고무슬의 계승자인 카즈미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아 사우스턴으로 가는데 아버지 토도 류아쿠는 과거 타쿠마에게 패배해 명예회복을 위해 사우스턴으로 간 것이다. 하지만 타쿠마의 아들인 류에게 또다시 패배하자 그는 행방불명된다. 아버지의 행방을 찾고 가문의 명예회복을 위해 극한류 공수도팀을 노리고 있는 카즈미. 류야쿠는 사실 딸의 뒤를 계속 미행하고 있었다. 카스미가 킹 오브 파이터 참가 때마다 대놓고 응원을 하지만 카스미는 이상하게 아버지를 몰라본다. 사랑이 에이지. 1863년 일본 에도 막부 시대 말기에 최강의 자리를 노리는 닌자가 하나 있었다. 그는 잔테츠. 강자를 베어버림으로써 완벽함에 도달한다는 신조로 죽을 때까지 싸웠다. 그의 무술가 정신은 키사라기류 인술이란 이름으로 현대시대까지 계승되는데 키사라기 에이지가 잔테츠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당시 최강이라 불리는 극한류를 타도하기 위해 미국 사우스타운으로 건너가는 에이지. 극한류 공수도의 계승자 류에게 도전을 하지만 무참히 패배한다. 타도 극한류만 외치며 복수를 노리던 에이지. 킹 오브 파이터 95의 극한류 팀의 참가 소식을 듣자 빌리칸 이오리아 한 팀으로 출전을 한다. 하지만 팀원들의 목적이 모두 틀려 화합이 되질 않았고 결국 대회에서 탈락하는데 거기다가 이오리가 갑자기 배신을 하고 에이지와 빌리칸을 공격한다. 이 사건으로 에이지는 큰 부상을 입고 당분간 킹 오브 파이터에 나타나지 않았다. 에이지는 같은 목표를 가진 멤버들을 찾기 시작했고 마린, 토도 카스미와 함께 안티 극한류 팀을 창설한다. 킹 오브 파이터 11 대회에 참가하는 안티 극한류 팀. 셋이 단합해 극한류 팀을 노리지만 새로운 극한류 팀 멤버 킹에게 패배하고 이번에도 실패한다.